여러분은 혹시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셨나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디즈니 작품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재미있게 본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멕시코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과나후아토라고 하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차로 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여서 이 정도면 충분히 1박 정도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기에 버스를 예약해서 가는 중입니다. 버스는 부산 KTX 정도, 한 왕복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는 작은 시내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터널을 지나다가 갑자기 터널 중간에서 내려주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내려도 되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내리길래 따라서 내려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과나후아토의 시내는 이렇게 색색깔의 아기자기한 예쁜 집과 골목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반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과나후아토 대학인데 오늘 졸업식이 있었나봐요. 학생들이 멋지게 학사모를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과나후아토 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유명한 멕시코식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일단 허기를 채우고 과나후아토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음식 중에 타코만큼이나 유명한 파히타를 시켰어요.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골목골목을 산책해보는데요. 정말 색색깔의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진 벽도 참 예쁘고 도시 자체가 참 평화롭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산책하듯이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래저래 걷다 보니 제가 꼭 와보고 싶었던 후아레즈 테아트로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후아레즈라는 이름의 극장입니다. 이 극장 앞에 보면 이렇게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는 뭔가 음유시인의 동상이 보이는데요. 애니메이션 코코가 그 음악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영화 전반에 멕시코의 아름다운 음악이 깔릴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 축제 중에 하나인 망자의 날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멕시코를 돌아다닌다 보면 어디에서나 이 해골을 볼 수가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이거나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삶의 또 다른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킨 그런 문화가 있는데 과나후아토는 아기자기한 마을에서 아름답고 성대하게 이 망자의 날 축제를 치르면서도 또 정말 음악과 춤이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코코 애니메이션의 배경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후아레스 극장 앞에서 낮이고 저녁이고 언제나 음악을 즐기는 마리아치들의 공연을 수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후아레스 극장에 꼭 와보고 싶었어요. 벌써 시끌시끌 음악 소리가 들려오죠? 마침 제가 몇 걸음 옮기니까 마리아치들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나후아토의 골목에는 정말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 해골 모양의 플랜카드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또 색색깔의 예쁜 장식으로 장식된 그런 거리도 거닐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코코가 홀로
음악 경연대회를 준비할 것 같은 그런 무대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거닐면서 아, 정말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음악과 풍류를 즐기는 멕시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상상해보니까 정말 멕시코에 온 듯한 느낌이 물씬 나고 참 좋았어요. 성당 앞과 예쁜 골목 사이사이에서 사진도 찍고 관아와토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전망대로 후니쿠라를 타고 후니쿠라입니다. 후니쿠라를 타고 다시 시내로 내려오니 어느덧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녁에는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가 이거 말 뭐라 하는데 정확하게. 아 맞아 맞아. 깨 까케시 뭐.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데 바로 까에 호네하다라고 하는 거리 악단 같은 건데요.
제가 머문 호스텔 이름이 칵투스 호스텔이라고 이렇게 열쇠고리까지 선인장으로 너무 귀여웠는데 여기 가성비도 좋고 다 좋았는데 완전 번화가랑 끈에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좀 찾아가느라 힘들었는데 다음날에 슬슬 산책하듯 걸으니까 오히려 너무 번화가가 아니라서 좀 로컬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한적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날씨도 너무너무 맑았고요. 이렇게 과일과 이런 것들을 파는 슈퍼마켓도 있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바나워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 버스도 너무 고풍스럽지 않나요? 관광용 버스는 아닌 것 같고 이 시내 분들이 이용하시는 작은 버스인 것 같았고 이렇게 트럭 위에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는 찐 로컬 시장인 것 같은데 정말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돼지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싱싱한 것들을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치차론 튀김도 팔고 있는 걸 봤어요. 바나우아토의 유명한 시장으로는 이달고 시장이라는 시장이 번화가에 있는데 이달고 시장도 방문해만 하지만 이런 로컬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시장도 방문해보니까 느낌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번화가로 내려왔는데요. 어제 본 분수인데도 아침에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예쁘더라고요. 관아와도는 정말 작은 곳이라서 사실 몇 시간 만에 이 주요 관광지는 다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산책하면서 걷는 골목이 시간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이 조그만 다리는 유명한 카페이자 레스토랑이 있는 곳인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인기 있게 방문하는 곳이라고 해요. 이 골목을 지나서 저도 점심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떠나보려고 합니다. 약간 멕시코식 질려서 이탈리안과 햄버거로 점심을 먹고 관아와도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곳 이외에도 뭐 이달고 시장이라든가 돈키호테 박물관 그리고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생가 등 다양한 또 볼거리들이 있다고 해요. 조금 떨어진 미라 박물관도 있고요. 공동묘지도 있고요. 근데 저는 시간 관계상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꼭 가고 싶은 곳들 위주로 방문했고 또 소개를 드렸으니 여러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관아와도를 또 200%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달고 시장에서 마셨던 이 치아시드가 들어간 음료수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짧은 여행 속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멕시코 시티로 돌아가는 길. 왕복 10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멕시코의 정취를 느끼기에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코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꿈같이 아름다운 도시 관아후아도에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시 멕시코 시티에서 만나요. 차오!